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을 반전해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브러쉬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색이나 또는 단조로운 형태일 때 이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도구 상자에서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합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은요, 클릭한 지점의 색상을 빠르게 선택해주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 또한 리셋 올 툴스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선택되죠. 다시 나머지 영역, 다른 이미지를 클릭했더니 선택이 풀리면서 새로운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 화장 브러쉬. 이 브러쉬 형태보다는 배경 선택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자, 이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허용치는요, 상단의 톨러런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셋을 했을 때 32가 되어 있는데요. 수치는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거나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영역을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색상 부분이 조금 달랐을 때 선택을 확장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클릭해 줍니다. 선택 영역에 추가합니다. 자, 도구 옆에 조그맣게 플러스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물론 단축키,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쉬프트를 누른 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톨러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치를 줄이고요. 자, 컨트롤 D에서 선택 풀겠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하실 때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메뉴의 디셀렉트, 컨트롤 D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일 때 이렇게 브러쉬에 그림자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을 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뒤집어야 됩니다.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Inverse, Select의 Inverse, Shift, Ctrl, I. 단축키 외워두십시오. 자, Ctrl, C를 하고요. 자, 화장품 이미지를 여십시오. 네. 그런 다음 Ctrl, V.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상태로 만드시고요. 자,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도 조정해 주시고요. 회전도 조정해서 완성 형태에 최대한 가깝게 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고요.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땐 어느 쪽을 먼저 떼야 할까요? 네.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눌러서 변형을 완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자, 주변이 이렇게 밝게 번지는 효과. 자, 무슨 효과입니까? 자, 여러분. FX를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일 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블렌딩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아우터 그로우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스크린 모드로 밝게 합성된다라고 했고요. 자, 오페시티는 35%. 자, 그리고 스프레드는 10.
사이즈는 35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주변으로 부드럽게 빛이 나는 효과를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이펙트는요, 적용하신 후에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적용된 이펙트가 레이어 패널에 표시가 됩니다. 아웃톡으로 적용 이펙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전에 적용했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옵션을 조정하시려면 바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리뷰에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격자 가리기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완성 이미지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원본 이미지를 오픈하십시오. 자,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처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군데의 이미지 색상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미지 보정을 하시오.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이런 명령이 내려질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명령이 적용될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 보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시면 다양한 선택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의 옵션을 초기화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모두가 렉탱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서 사각형 범위 안에 있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드래그 해서 이미지가 포함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했는데 여기 리본의 사이 공간은 어때요? 선택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픽 셀렉션을 사용해서 영역을 빼보겠습니다. 자, 기존 선택 영역에서 빼줄 때는 Subtract from Selectio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옵션에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요.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고 선택해서 제외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때 선택 범위를 더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굳이 옵션 바에 클릭하지 않아도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추가할 땐 Shift, 빼주실 때는 Al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되죠. 네,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에서 색상을 보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레이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투명 배경에 이미지에만 색깔이 들어가 있죠? 네. 이럴 때 빠른 선택은요, 레이어 패널에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 있죠? 축소판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을 제외한 픽셀, 즉 색상이 채워져 있는 영역만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자주 쓰는 거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 부분에만 색상이 보정되게 됩니다. 자, 색상 보정하는 방법은요. 자,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통 출제되는 곳에서는요. Hue Saturation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Hue Saturation 써보겠습니다. 자, Hue Saturation은 Hue, 색상, Saturation, 채도, Lightness, 명도입니다. 자, Hu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강, 노랑, 파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Hue에 있는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색상을 조정하고 채도는요, 색의 강약, 저채도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회색이 되는 거죠. 네, 회색 음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lightness는 밝기를 말합니다. 명도, 가장 밝은 흰색, 마이너스 쪽으로 왔을 땐 가장 어두운 단계인 검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이 colorize라는 색상화를 체크하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 듀오톤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명도 값에 색상이 가볍게 입혀져 있는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휴 값을 조정을 하고요. 보라색 계열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Saturation도 미리 복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높아져요. 색이 강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색상이 어때요? 채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되다가 나중에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aturation도 같이 조정을 해서 색깔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하고 나와보면요. 이 레이어에 이미지 자체의 색상이 보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네 번째 아이콘.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Hue Saturation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보정 메뉴에 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Hue Saturation, 점점점 클릭하면 이렇게 Properties라는 속성 패널이 열립니다. 자, 이곳에서 좀 전에 대화 상자에서 조정한 것처럼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은 풀려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점선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Colorize 체크하시고요. 상태에서 보라색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Hue, 색상의 슬라이더를 보라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채도도 높여주죠. 색상이 더 강렬해지는 거죠. 자, 채도가 낮을 땐 보상하다, 톤 다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채도를 높여 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 명도는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자, 속성 클릭해서 닫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네, 일반 레이어랑 다른 레이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Hue Saturation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만든 거니까 1이고요. 두 번째 만들면 뒤에 2가 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썸네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위에 제자리에서 복제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1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리본 부분에만 보라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레이어의 축소판에 클릭해서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준 거죠. 네. Hue Saturation을 클릭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이 풀리면서 자, 요런 조정 레이어가 생겼어요. 자, 보시면요. 뒤쪽에 검정 바탕에 선택된 이미지 모양, 리본 모양에는 흰색이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색상 보정은요.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나머지에는 적용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게 되면요.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색상을 보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원본을 보존하면서 추후에 수정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레이어 1 선택하고요. Hue Saturation. 그래서 여러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조정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조정 레이어 이 판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색감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색깔이 있는 셀로판지 같은 걸 그림 위쪽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봤을 때 아래쪽이 그 셀로판지의 영향으로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제가 얘를 레이어 1과 백그라운드 사이로 이동해 보면 어때요? 해당되는 조정 레이어는 아래쪽에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빨간 리본에는 어때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고로 내가 특정한 부분에만 색상을 보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선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만 보정을 했습니다. 다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별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빠른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각형 형태로 선택해야지 라고 폴리건을 라쏘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가서, 자, 일단, 어때요?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레이어 상태로 바꿔줍니다. 네.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빠르게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Hue Saturation으로 거의 색상 보정이 가능하고요. 간혹 컬러 밸런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Hue Saturation 클릭해서 속성 패널이 나오면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클릭하시고요. 자, 빨간색 계열이죠. 네. 그래서 휴 부분은 지금 빨강이 되어 있고요. 세츄레이션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세츄레이션 80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색상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가 제시되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조정 레이어의 이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서 슬라이더를 조정하시면서 최대한 완성 형태에 가깝게 색상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2번의 핵심 액자 제작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제시된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표시됩니다. 이번에 도큐멘트 사이즈는 가로 400, 세로는 500 픽셀입니다. 그리고 액자의 프레임은요, 따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성 형태 보시고요. 시험지에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 액자 프레임의 이 폭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액자 프레임의 상하좌우 간격을 균일하게 하면서 액자를 만들고 안쪽 테두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우선 테두리 부분에만 필터가 적용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을 표시할 거예요. 이 화면에 작업 이미지의 중앙을 표시할 건데, 자, 눈금자 위쪽으로부터 드래그해서, 잠시만요. 눈금자 위로부터 드래그해서, 자, 세로의 중앙 250픽셀이겠죠? 마우스 움직이면 화면에 이렇게 Y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조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부터 드래그해서 가로 400픽셀이니까 그 중앙 200픽셀 자리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화면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이 중심이 될 겁니다. 액자 프레임 폭을 남긴 나머지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Rectangular Marquee Tool,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작업에 앞서 항상 Reset All Tools는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장 갔을 때는 특히 이 작업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사각형에 옵션 바를 보시면, 자, 리셋을 했기 때문에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이고요. Fader는 0픽셀입니다. 자, Fader는 선택했을 때 가장자리 경계선을 부드럽게 선택해주는 방법이에요. 여기선 0픽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 노말일 때는 여러분이 드래그 하는 대로 선택이 되는 상태가 노말입니다. 그런데 노말을 클릭해서 픽스트 사이즈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기를 고정하는 건데요. 픽스트 사이즈로 선택을 바꿔주면 옆에 위스하고 하이트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네. 자, 일단 완성 형태의 눈금자를 참조해서 프레임의 폭이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이 확인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상하좌우 440픽셀을 뺀 나머지 수치를 넣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위스는 40픽셀씩 좌우를 빼니까 80을 빼는 거죠. 400에서 80 빼면 320이 될 거고요. 500에서 80을 뺀 420을 입력해 줍니다. 상단에 새로운 선택, Fader 0, 스타일은 픽스 사이즈, 위스는 320, 하이트는 420을 설정했습니다. 자, 프레임의 액자 프레임의 너비는 따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의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이 눈금자를 보시고요.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클릭해도 자 사각형의 선택 범위는 똑같습니다. 자 위에서 지시한 대로 320에 420픽셀만큼만 얘가 선택하고 있죠. 네, 자 중심을 우리가 표시해놨습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Alt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합니다. 자, Alt 클릭하는 방법은요, 선택 도구를 지정하고 Alt를 클릭하게 되면 Alt 클릭한 지점이 선택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네, 간단하게 어때요?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크기로 직사각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하, 좌우의 액자 프레임의 간격은 동일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액자 프레임에 대요?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선택 컨트롤 D를 하고요.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필터 갤러리를 열게 되면 아티스트부터 텍스처까지 다양한 필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제는 해당 필터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 세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평소에 확장해서 눈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패치워크인데요. 텍스처라이저에 있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확장하고 패치워크를 클릭합니다. 대부분 이 옵션은요, 기본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력형 형태랑 다를 때는요, 이 옵션을 조정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퀘어 사이즈 사각형은 사각형 크기는 4, 그 다음에 릴리프 보조 튀어나온 정도는 8로 설정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아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든 레이어 1번에 패치워크라는 필터가 적용된 겁니다. 네. 자, 사각형으로 크기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맞추고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화면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액자 프레임 테두리, 코너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둥그렇게 만드는 명령어는요, 자, 선택 메뉴에 있습니다. Select에 Modify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Smooth, 매끄럽게를 클릭합니다. 자, Sample Radius가 바로 코너를 얼마나 굴릴 것이냐,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따로 제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선 8 입력하고 OK를 해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돌아간 정도가 제시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언두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스무스에 들어가서 수치를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 안쪽만 이렇게 클리어, 삭제가 되겠죠? 자, 이제 안쪽 테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두리, 핵은요, 에딧 메뉴의 스트로크입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시험 문제지에 테두리의 위스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픽셀 지정하시고 컬러는요 사각형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색상이 33FF33입니다. 반복되는 두 자리씩 줄여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F3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케이션은 안쪽 테두리입니다. 인사이드입니다. 자, 선택된 깜빡거리는 점선 안쪽으로 5픽셀의 두께로 현재 선택된 색상의 테두리가 입혀진다는 거겠죠? 네. 자, 블렌딩은 노말 표준 오페시티 100% 그리고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투명
유진은 체크 해제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영역 안쪽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 가서 자, FX를 누르시고요. 자, 그림자 효과죠? 드랍 섀도우죠? 자, 하단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클릭해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 썸네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스트는 58을 적용할 거고요. 네. 앵글은 120. 그리고 디스턴스는 8, 스프레드는 0, 사이즈도 8을 입력해서 그림자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가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완성된 출력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세미콘을 눌러서 안내선 가리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 문제 액자, 제자, 키포인트를 팁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입력한 후에 다양한 왜곡 효과를 적용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orizontal Type Tool. 자, 수평 문자 쓰기는 Horizontal Type Tool이고요. 간혹 세로 쓰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Vertical Type Tool로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한 줄로 입력이 됩니다. 또는 뭐 두 줄, 세 줄이 나오기도 하지만 글자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요. 화면에 클릭해서 입력을 하십시오. 드래그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사각형의 입력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옵션을 조정하다 보면 글자가 일부 가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상단 옵션 바에서 제시된 글자의 속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니까 가로쓰기, 세로쓰기도 바로 전환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만약에 가로쓰기 형태가 아니고 세로쓰기 모양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클릭해서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클릭한 후에 제시된 속성, 에리얼, 볼드, 그리고 글씨 크기 63피트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흰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F가 6개나 0이 6개일 때는 흰색 또는 검정입니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색상 부분에 클릭해서 적용하시는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하시고요. 여기에 Fallen Leaves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글자를 입력하고요. 자, 위치를 바꾸실 때는요. 커서를 글자 밖으로 놓고 이동 도구 모양일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글자의 모양을 변형을 할 때는 옵션 바에서 자, 글씨 색상 옆에 Create Warp Text가 있죠. 자, 클릭합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Warp 텍스트에 스타일을 보시면 기본은 None입니다. 없음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크부터 아크로어, 그리고 트위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자, 이 글자를 왜곡 변형하는 옵션에 대한 설정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가까운 변형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즈입니다. 상승. 자, 여러분이 플래그랑 종종 구별을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차이점을 보시고 플래그인지 라이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리젠탈일 때 기본은 허리젠탈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버티칼로 지정되는 경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결과에 따라서 이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라이즈였고요. 자, 밴드는요, 왜곡의 정도를 설정해주는 구부리기 값입니다. 보통은 플러스 50%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와 마이너스 값일 때 왜곡의 구부리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이즈는 그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닌데요. 자, 다른 스타일일 때 이 밴드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왜곡이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워프 텍스트에 왜곡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제시된 모양을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라이즈 지정하시고요. 여기서는 60 지정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대화 상자가 있지만 마우스를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잠시만요. 자, 워프 텍스트가 적용된, 레이어일 땐, 자, 레이어의 썸네일, 문자를 표시하는 대문자 T가 이렇게 언덕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만약에 스타일이 잘못됐어요. 수정을 해야 돼요. 또는, 구부리기, 밴드 설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자, 타이틀로 문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이 문자 변형에 대한 설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스타일을 none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바뀌는 거죠. 문자를 처음 입력했을 상태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레이어 상에서 원본 글자를 보존하면서 변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테두리에 효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스트로크 획이겠죠?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자, 문제지에는 선 슬래시 획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획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스트로크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선의 굵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픽셀 적용할 거고요. 자, 이때 하단의 포지션은요. 선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자, 아웃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사이드. 센터 했을 땐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 적용된 느낌이 다르죠? 네,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스티는 100%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필 타입에 단색이 설정되어 있을 땐 컬러 상태에서 하단 컬러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가 뜨겠죠?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9, 3, 0. 여기에선 993300 입니다. 자, 반복되는 숫자는 어때요? 한 자리씩만 입력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네. 자, 설정하셨고요. 자, 이 예제에서는 단일 칼라로 테두리가 부여되지만, 그레디언트로 테두리가 적용되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때는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라고 바꾸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스트로크, 획,
핵이 글자의 테두리가 주어진 두께만큼 입혀지는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레디언트 편집기 띄우는 방법은요. 이 그레디언트가 보여지는 이 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그레디언트 편집기 에디터에서 여러분이 컬러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넣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테두리에 효과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레디언트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땐이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단색일 때는 필 타입 컬러 지정한 후에 컬러 피커에서 제시된 컬러 입력하고 OK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변형은 반드시 타입, 허리젠탈 타입 툴,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고 레이어에서 문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옵션 바에 있는 Create Warped Text 클릭해서 해당되는 스타일과 밴드 값을 조정하면서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